말똥을 필요하셔서. 아버님이랑 큐브 하는 거 아니야? 맞아. 뭔데요? 잠깐 아빠. 응? 낚시 한번 해봤어? 저요? 민물 낚시. 아, 낚시를 좋아하시는구나 아버님이. 네네. 오빠 낚시 해보고 싶댔어. 한 6살 때 해본 거. 응. 낚시 하다 보니까 요즘 얼마나 기술이 발달을 했는지 이게 이제 물속에 들어가면은 이 나비 이게 땅에 이거 완전히 눕지. 여기 이제 부력으로 이렇게 떠 있고 이렇게 맞춰거든. 얘가 궁금한 게 뭐냐면은 궁금한 게 있으세요? 응. 보는데 이제 이거 들어봐. 네. 조금 그대로 지켜들고 있어. 지켜들고 있으면 이 색이 변해요. 지가? 이 불빛이 변한다고. 어떻게 변? 이게 빨간불 있고 다음에 이제 가만히 이제 빨간불 있고 다음에 이제 가만히 이제 고정을 하고 가만히 놔두면은 네. 가만히 고정하고 여기를 있으면 파란불이요. 뭐야? 있으면 파란불이요. 파란 물은 물 위에까지 차 있겠지. 네. 물이 차 있는데 이 파란불이 있다가 빨간불로 탁 바뀌어요. 네가 입질을 하는 거야. 아, 입질로 뭐 대박, 대박이다. 너무 좋다. 나 저거 사야 되겠다. 물고기가 잡히면 청소해야 되나 봐. 그런가 봐. 요즘 저기 찌가 되게 진화했어요. 네. 이 불만 보고 있으면 돼. 편안하게. 아, 예. 근데 이 조그만 속에, 이게 어떻게 불이 바뀌냐 이거야. 이 찌가. 아, 저 원리를 또 궁금해 하시는 거예요? 와. 아버님이 저 나이에 또 저런 걸 궁금해 하시는 거 보니까 참. 탐구심이 많으세요. 어, 호기심이 많으시네. 나는 자랑하는 줄 알았거든, 아버님이. 아, 이 속에서 어떻게 이것이 그것을 감지를 하냐는 거지, 지금. 제일 네. 궁금한 게. 뭔 찌 얘기를 저렇게 끝도 없이 해? 유심이 유심이 나왔어. 아 유심이. 유심이 본 유심이. 아. 그 무슨 논리일까? 궁금하다. 선이 뭐 이렇게 연결돼 있지 않을까? 밑에서 뭘 무게, 불면 당기면 뭘 당기면 같은 걸로 하지 않을까요? 약간 좀. 아니 아니더라고. 네. 이게 지금 제가 좌우는 안 변해. 안 변하는 것 같고 위아래로는 되게 민감하게. 아, 그러니까. 위아래네. 아, 미치네. 일정한 속도를 유지를 하면. 속도? 네. 가속이 없이? 네. 오. 2차 미분의 냄새가 나는데. 어? 2차 미분 나왔습니다. 그 가속도를 재는 것 같아요. 벡터를. 벡터? 어, 좋은 말씀인데. 왜 아는 척했어요? 근데 나 사실 내 인문계인데. 그러니까 내가 많이 있어. 위아래로 네네. 뭐 이게 있으니까 이제 그 속도를 잰다는 건가요? 네, 위치를 시간으로 미분하면 속도가 나오는 거고 속도를 시간으로 한 번 더 미분하면 가속도가 나오는 거고 그 가속도, 그러니까 왼쪽, 오른쪽 3차원으로 세 개 축을 다 재거든요. 또, 그러니까 그거 왜 물어봤죠, 우리가?